근데 얘가 육신 안에서 열달 동안 있을 때 문제가 지금 에러가 좀 분명히 있으면요. 영혼신이 도끼 되면요. 전부 다 6,600개월 기 혈구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. 그러면 영혼신은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? 뭐 문제 있는 영혼이 출발하는 거예요? 하나님이 전부 다 얘는 뭐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날 거니까 장애에 있는 영혼신을 보내요?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영혼신을 보내요? 얘는 서가 좀 성격이 좀 뭐가 나니까 좀 꼬라지 그런지 영혼신을 보내요? 안 보내요. 하나님이 전부 다 영혼신을 갖다 보낼 때는요, 엄청나게 전부 다 뭐냐면 깨끗하게,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100% 순수하게 다 만든 상태에서 뭐냐면 영혼신을 갖다 육신에 전부 다 도킹을 다 시키기 때문에 영혼신을 올 때는요, 굉장히 순순무구하게 오는 거야.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육신을 잘 만들어가지고 도킹되는 과정에서 6,600개 혈구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. 이때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? 장애. 심장에 문제 있으면 얘 심장병이 있어요. 심장 어린이 봤잖아요. 그 육신을 갖다 그렇게 태어난 거야. 심장이 깜짝도 놀랄 정도로. 그럼 어떤 사람은 뭐냐면 또 백혈병이 있네. 뭐 백혈병이 있으면 벌써 그런 거 백혈암이잖아요. 그것도.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짜증나 성내고 내 고집을 엄청나게 부르다 보니까 세포 자체가 그런 걸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애들이 백혈병 많이 있지 않대요. 태어날 때. 그 혈액을 가져온 거예요. 그냥. 누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? 사람. 산모가, 부모가, 가족이 전부 다 노력해서 전부 다 애를 갖다 바르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잘 건강하게 좀 만들어야 될 애를 갖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한테 짜증내고 썸내고 함부로 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애를 갖다 세포가 성장하는데 뭐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영혼신은 전부 다 깨끗하게 오는데 내가 상대한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. 애 하나도 이렇게 지금 탄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문제 돼야 안 돼요? 이게 바로 인간의 구성이라니까.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말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인간이 육신이 아니고 영혼신이라는 거죠. 신 하나가 내 인생을 사는 주인공인데 그럼 내가 이 지구촌의 신들의 교육자에 내가 왜 인생을 살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영혼이 가벼워야 되니까. 해탈이 돼야 되니까. 그럼 내 영혼이 가벼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식을 담아야 돼요. 육신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지만 지식은 누굴 성장시키는 거예요? 내 영혼을 좀 더 성장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뭔가 뭐가 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어떤 집착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떨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떨굴다 보면은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져요.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지면 영혼신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기에 가더라도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예요. 맑고 깨끗한데. 저 우주 은하계에 가더라도요. 엄청나게 물질이 맑고 깨끗한데 가는 거예요. 왜? 내 영혼이 맑기 때문에. 아까 태양도 설명했잖아요. 태양이 있고 8개 행성이 있는데 이 태양하고 8개 행성 중에서 가장 뭐냐면 중력이 큰 데가 어디냐면 지구예요. 왜 지구가 그 중력이 크냐면요. 지구가 굉장히 무거운 거라. 왜냐하면 내 영혼신이 지금 왔는데 영혼신이 전부 다 어떻게 차오게 저게 우주에 있을 때 대우주에 있을 때 전부 다 30% 전부 다 탁해져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. 30% 탁해진 내 영혼의 질량이 전부 다 빅뱅을 전부 다 일으키기 때문에 70%는 대우주에서 어떻게 하늘 그림에서 엄청나게 맑은 상태로 있는데 30%는 내 영혼 질량이 뭐냐면 탁해져가 전부 다 이게 모여서 전부 다 천지창조 내가 빅뱅을 일으켰다 했어요. 그러면은 영혼신이 30% 모아졌으면요. 이 지구에도 중력이 지금 몇 프로 발생해야 돼요? 정확하게 30% 있어야 돼요. 그래서 30% 중력을 발생한 것은 여기 없어요. 은하계 다 통틀어가지고 요 행성 다 통틀어가지고 30% 중력을 발생시키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지구가 보세요. 세 번째 딱 있으세요.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여기 지구가 딱 있어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구에는 중력을 지금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 태양에서 태양풍 오잖아요. 방사 뭐 태양 그 있잖아. 왜 그 뭐 방사 있잖아. 우리 선크림 막지만 선크림으로 태양에서 그 태양풍하고 전부 다 그걸 다 쏟아내는데 이걸 갖다 누가 지금 다 밀어내는 거예요? 지구의 중력이. 중력이 전부 다 저게 어떻게 돼? 자외선도 차단시키고 전부 다 태양에서 바람으로도 차단시키고 태양에서 물질을 지금 빛을 쏟아내는데 저것도 뭐냐? 태양 물다 물질 아니에요? 저 사람이 빛을 저것도 비물질 에너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저 태양 빛은 뭐냐면 바로 비물질이 아니고 물질 에너지예요. 태양이 지금 뭐냐면 불을 지금 뿜는 거라. 용대가리가 지금 붐을 뿜듯이 태양도 뭐냐면 지금 불을 막 뿜어내는 거죠. 물질 에너지, 물질 에너지. 여기 올 때 지금 몇 초가 딱 걸릴 뿐이지. 물질 에너지거든. 그 물질 에너지 갖다 누가 쳐내냐면 적당히 뭐 쳐내야 되는데 수성은 중력이 없어가지고 쳐낼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돼? 다 받아야 돼. 그 낮에는 엄청나게 뜨고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운 거라.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. 금성은 어떻게 해요? 금성이 뜨고요, 안 뜨고요? 뜨거워요. 지금 낮에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저 행성이 바로 뭐냐, 금성이라.
옛날 우리가 새별이랑 낮에도 선진들 옛날에 낮에 보면 저건 뭐고 저 별이가 저게 뭐고 별 아니에요 금성이에요 행성이라 근데 왜 빛이 빛나냐면 저게 황산적 가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빛을 반사를 시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 놈이 중력이 있는지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쏟아지는 그 에너지를 갖다 전부 다 흡수하는 거야 전부 다 다 받아들이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있는 토성은 중력이 있어요? 없어요. 목성은? 목성도 중력이 없어요. 몇 프로 밖에 안 돼요. 뭐 1%인가 뭐. 그럼 천왕성, 해왕성은 없어요. 중력이. 중력이 없다 보니까 저 불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다 맞아야 되고 그죠? 자외선을 쪼면 자외선을 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. 몇 천도가 되는 거야. 근데 그 사람이 산다고 요새 뭐 화성으로 가는 뭐 그 공부 봐야 돼. 화성이 사람이 가장 살만하다. 화성 탐사선 보내가 좀 더 화성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화성이 중력이 없어요. 중력이 없기 때문에 화성을 뭘 받냐면요. 저기 태양풍을 제대로 받아. 바람이 부는데 우리 저기 있잖아요. 옛날에 뭐 쓰나미, 태풍 뭐 매미 이런 거. 매미 이런 데 한 100배, 1000배 돼요. 그러면 100배, 1000배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살 수 있어요? 무슨 말이냐면 중력을 발산시키지 못한다. 근데 지구촌에는요, 정확하게 3대 7의 법칙이 딱 있어가지고, 뭐가 있냐면, 물이 70%, 그 다음 땅이 흙이 뭐냐면, 지상이 뭐냐면 30% 딱 있는데, 중력이 딱 몇 프로냐면, 중력이 정확하게 30%, 내 영혼의 탁한 질량도 30%, 내 육신도 몇 프로예요? 질량이 30%, 정확히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뜨질 않는 거라. 왜? 중력이기 때문에. 내가 퐁, 점프하면은 떨어지 안 떨어져요? 떨어져. 왜요? 중력이 딱 땡이. 우주선을 발사하면은 우주선이 빵구를 그리끼면서 막 저기 궤도를 벗어나려죠. 왜요? 왜 지금 빵구를 끼는 거예요? 중력 때문에 그 밀어내는 거예요. 지금 중력에서 벗어나려고 당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30%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거거든.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. 그러면 지구가 무거워요, 안 무거워요? 무거워. 무겁고 탁한 거는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? 지구에 다 있다. 사람들은 뭐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. 무지개 전부 다 어디 있어요? 물질 아니에요? 하, 푸른 저기 바다를 보면 저게 너무나 아름답대. 저 서양에 가면 그런 바다 많잖아요. 하, 태국에 전부 다, 괌에 가면 전부 다 호수가 하, 막 푸른 빛을 띠는데 전부 다 뭐예요? 엄청나게 탁한 물질 에너지라. 막 청롱한 빛을 띠는데 어디 호수에 가면 이 호수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물질 에너지인데 엄청나게 탁한 무거운 물질을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. 밤하늘에 별을 보면 별이 빛나요, 안 빛나요? 그냥 보면 허옇게 보여요. 근데 에너지를 충분히 다 빨아당겨가지고 뭐 허블 마랑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우주가 전부 다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보이는 거라.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전체 마랑에 딱 바라보면 허의 구름처럼 빛이 안 나. 왜? 저걸 갖다 빛나게 만들려면 충분하게 되게 많은 기운을 좀 더 노출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갖다 엄청나게 다 빨아당겨가지고 딱 됐을 때 타임이 딱 됐을 때 허블 마랑에 딱 촬영하면요 우주가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은하계 별들이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물질 에너지를 전부 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빅뱅 근처에 있는 은하계는 물질이 좋을까요? 나쁠까요? 엄청 좋은 거예요. 내가 항상 옛날에 강연을 했잖아요. 빅뱅하고 가까이 있을 전부 다 물질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구상에서는 보지도 못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. 근데 이 지구하고 전부 다 가까워질수록 내 가까이 있는 모든 행성들과 태양 전부 다 물질 에너지가 엄청나게 무겁다. 탁하다. 그래서 지구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? 우리 은하 있잖아요. 우리나라 또 뭐 없어? 안드로메다. 안드로메다 뒤에 가면 또 우리는 다른 은하 있잖아요. 그럼 좀 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? 빅뱅하고 가까운 갈수록 물질 에너지 자체가 좋다 이 말이죠.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거야. 그럼 내 영혼신도 지금 탁하고 그죠? 30% 탁해있고 내 육신도 좀 더 30% 지금 무거운 중력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고 그 다음 지구촌도 좀 더 어떻게 돼? 내가 도망 못 가게 이거 지구 교화서에 전부 다 가다놔야 되니까 절대 못 벗어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. 벗어날 수 있대요? 못 벗어나요. 우선 타고 조금 갈 수 있어도 절대 다시 또 제자리 들어와야 돼. 기름 다 떨어지 뭐. 똑같은 거거든. 그러면 내 영혼신이 뭐냐면 저기 천상 원래 대우주에 내 고향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 영혼이 뭐냐면 지구에 살기 싫고 우리 은하 다른 은하도 살기 싫으면 대우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영혼을 갖다가 맑게 만들어야 돼. 그래서 지구촌이 자꾸 신들의 교육장이라는데 내 영혼을 전부 다 어떻게 맑고 가볍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부 다 대우주 고향을 전부 다 돌아가려고 지금 열심히 어떻게 내 지식을 장착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요거까지 내가 설명하잖아. 그럼 내가 누굽니까? 하면 설명이 돼야 안 돼요. 인간이 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아 동물하고 신하고 전부 다 결합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네 근데 내가 왜 지구에 살고 있을까 이제 이게 되죠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육신이 있어야지만 지식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럼 광해 선배님들하고 선조 조상님들이 엄청나게 전부 다 희생을 해가지고 뭘 지금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지식
논리 상식을 전부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? 다 먹고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후천 시대에 됐으니까 엄청난 신량이 어떻게 진료소 내 교육을 받는 다음에 왜 진료소 교육을 받는 거예요? 내 잘 먹고 잘 살라고?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을 맑고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.